경북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태춘 도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이후 피해 공무원에게 또다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복지법인 운영 비리를 조사하는 경북도청 전담팀 공무원에게 자신이 아는 업체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던 박태춘 경북도의원.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명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징계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께서 보여주시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보았죠. 그것이 감경사유로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오히려 가중사유로. 더구나 박 의원은 징계 이후 피해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을 나쁘게 얘기해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위원회였어요. 그래서 혹시 오셨나 이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저로서는 또 이제요. 궁금해가지고. 2차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노조 입장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태춘 의원 옹호자들과 당직자들 간의 난타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SNS에는 갑질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고 이 사안을 보도한 안동 MBC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도 게재됐습니다. 지지하는 몇 분이 잘못된 결정이다 공격을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윤리심판원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민주당은 박태춘 도의원의 징계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